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 대통령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외국 지도자는 그와 가장 닮은 사람이었다.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 리 수상은 1979년 10월 16일에 방한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수행 장관이란 유례가 없는 직함을 가지고 리 수상의 안내를 맡아 1박 2일간 경주 일대를 돌았다. 박 대통령이 리콴유를 초청한 데는 내가 건설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있었다. 리 수상은 처음에는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소장 허먼 칸 박사는 리 수상과 친했다. 김성진이 칸 박사를 초청하여 박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하여 말꽃을 피웠다. 칸 박사는 그 뒤 리콴유를 만나 박정희란 인물이 간단치 않은 사람이니 꼭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리 수상에게 자신의 작품인 포항종합제철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자존심이 강한 리콴유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겠다고 했다. 외무부에서는 리콴유가 포항공항에서 내려 경주로 향할 때 포철을 관통하는 도로를 주행하여 가도록 짰다. 리 수상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김성진 장관이 보니 리콴유는 벌써 눈치를 채고는 차창 밖으로 일절 눈길을 주지 않았다. 1박 2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갈 때도 포철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김 장관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하면 실례가 되니 경주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도록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경호실에서 안된다고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최강수 의전소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냈다. 경주에서 대구로 달리는 길 양쪽은 화려한 가을 날씨 속에서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누런 벼 이삭, 지붕 개량을 끝낸 깔끔한 농가, 지붕 위에 널린 빨간 고추. 리 수상은 비로소 차창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가끔 시계를 보았다. 이런 농촌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를 재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부러움과 오기가 뒤섞인 표정으로 상기됐다. 대구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그는 이륙한 뒤에 김 장관을 바라보고 말문을 뗐다. 귀국의 농촌은 아주 실속 있게 잘 사는군요. 그러고 나서 리콴유는 이러한 발전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박정희의 지도력과 외국에 나가 있던 우수한 두뇌들을 귀국시켜 국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정책을 들었다. 최영섭 과기처 장관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애국심에 호소하고 좋은 연구시설과 대우를 약속하여 귀국시킨 사례들을 설명했다. 리콴유 수상은 진지하게 경청하더니 비행기가 서울에 닿을 때까지 사색에 잠기는 것이었다. 10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콴유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성진은 1991년에는 주 싱가포르 대사를 지내면서 그와 재회하게 된다. 1994년 1월 19일 김성진은 월간조선을 위하여 리 수상과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시아에서 귀하를 제외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만 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먼저 덩샤오핑을 꼽겠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일 등소평이 모택동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했더라면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요시다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냉전이 시작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리콴유는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와 전 정권, 특히 근사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현직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정희를 포함시켜서 괜히 한국, 싱가포르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리콴유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박정희와 리콴유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거부하고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동양문화의 토양에 적합한 자주적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점에서 같다. 리콴유는 개인을 기초단위로 하는 서구사회에서 자라난 민주주의는 가족을 기초단위로 하는 동양사회에 그대로 이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을 구현하는 방법에도 서구적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길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이 인권을 무기로 삼아 한국, 중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는 동양에 뒤지니까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인권을 들고 나와서 괴롭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변호사이기도 한 리콴유는 서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서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서구 우월의식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이었던 박정희와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손괴한 미국인 소년에게 태형을 가하자 미국 언론은 비판적이었으나 미국인들 중에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박정희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리콴유는 서구 민주주의 자체의 보편성을 부정한 데 대하여 박은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한시적 유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63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 엄격한 의미로서 혁명의 본질은 본시 근본적인 정치 사상의 대체와 사회 정치 구조의 변혁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점에 있어 한계가 제약되어 있고 그 혁명의 추진에 각양의 제동작용이 수반되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것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다. 박정희는 남북 분단과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제약만 없다면 리콴유처럼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식 정치 이념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국민으로서는 18회나 받든 지도자요. 개인으로는 30회나 된 오랜 친구. 하나님, 하찮은 저의 축원이오나 인류의 속죄양 예수의 이름으로 비오니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고이 쉬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그가 지니고 떨쳤던 그 장한 의기와 행동력과 질박한 인간성과 이 나라 이계래에 그가 남긴 바 그 크고 많은 공덕의 자취를 헤아리시고 하나님 그지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설령 그가 당신 뜻에 어긋난 잘못이 있었거나 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허물이 있었더라도 그가 앞장서 애쓰며 흘린 땀과 그가 마침내 무참히 흘린 피를 굽어보사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길이 살게 하소서. 친구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써내려간 구상 시인의 이 진혼축은 대령에서 대통령 시절까지 인간 박정희와 교우하면서 남긴 7편의 시작 중 마지막 편이 됐다. 구상이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자렛 예수를 쓰고 있을 때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망자가 되어버린 친구를 위해 진혼축을 썼고 그 뒤 5년간 친구의 안식을 기원하는 미사를 올렸다. 구상은 그 친구는 의협심과 인정이 강하고 시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난세의 파격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킨 뒤에 정상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교체해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5공화국의 탄생에 모태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제5공화국 전사라는 책이 있다. 12.6 사건과 12.12 사건을 아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어 좋은 사료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부른 12.6 사건을 측근들의 갈등과 부패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유신체제가 막을 연 후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백지 위임된 이후 이들 측근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졌고 이를 이용한 그들의 비리와 월권 행위 등 패습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부패로 만연돼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서 이런 악습의 온상은 주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정보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권력기관들을 거쳐간 순회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의 핵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사리사욕이었다. 권력이 1인에 집중된 체제 자체의 모순에 의한 부작용이었으며 측근의 고질적 비리는 시중에 유언비어를 나돌게 했고 경우에 따라 비난의 화살은 박 대통령에 돌려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연출하기도 했다. 체제가 경화될수록 측근들의 비리는 심화되어가는 경향이었다. 이제는 그들의 비리가 축제 이상의 다른 방향으로까지 비화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측근들끼리의 월권 행위에 의한 알력이었으며 차지철과 김재규의 알력은 극에 달해 마침내 대통령을 시해하는 12.6 사건으로까지 몰고 갔다. 박 대통령의 차지철에 대한 지나친 신임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집, 종합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정보나 건의보다도 경호실장 차지철의 단편적이고 편견 섞인 건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신민당 공작을 해서 박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면 경호실장이 미리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결심이 끝난 후가 허다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강경한 방향으로 결심한 연후가 되어 중앙정보부장이 비교적 온건한 방향의 건의를 해도 허사가 되기 일쑤였다. 차지철은 학원 데모설 등에 관해서도 단편적인 첩보를 사실인 양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왜 정보부는 이것도 모르고 있는가라고 박 대통령이 정보부장을 힐책하곤 했으나 차지철이 보고한 날짜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차지철은 박 대통령을 독재자이며 강경하고 자비심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경호 방법에 있어서도 시내 고층 건물의 청와대로 향한 문의 폐쇄를 강요하여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사후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축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경호실장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정치 문제에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은 축제 이상의 비리임이 틀림없다. 차 실장은 12.6 사건 이전 한 달여 전부터 권총을 부관에게 맡기고 담임으로써 김재규가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응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까지 불기에 계기되도록 했다. 한마디로 1979년의 경호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위풍당당하고 화려했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외화 내빈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1970년대 말 박 대통령 측근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들이 힘을 합하여 대통령을 보자 하여 어려운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장이 그 일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가, 누가 박 대통령의 칭찬을 받는가 하는 삼척동자들의 노름과 같은 충성심 경쟁 현상이었다. 12.6 사건 이후 합수본부의 권력형 부정축제자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권력의 측근과 그 주위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기 집권은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냈고 특권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 임무를 도외시한 축제와 이권 개입은 타 부서의 업무를 침범했고 급기야는 권력층 간의 알력이 생겼다. 기관 간의 알력은 국론 통일을 저해했으며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 땅의 불신 풍조를 싹트게 했고 갖가지 사회적 돌풍을 물고 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1979년의 이딴 정치 파동, 사회 소유 등과 복합되어
측근들 간의 알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끝내는 자기들이 모시던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준혈하게 박 정권의 말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오공화국 세력들은 약 10년간 집권하면서 그 박 정권보다 더한 부패상을 보여줬다. 그 오공화국을 단죄했던 소위 민주투사들마저 집권한 뒤에는 군인 출신자들이 정권에 못지않은 부패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또 한 번의 혁명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혁명의 주체 세력도 부패하고 말 것이란 예감이다. 박정희의 꿈은 자주적 근대화를 통한 민족 중흥이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과 부패의 늪속에 발을 담그고 삼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면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도덕과 명분론을 무기로 삼아 대책 없는 비난을 업으로 삼는 위선적 수구 지식인 세력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그를 공격한 세력은 좌익뿐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한 세대도 안 되는 나라가 서구식 선진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박정희를 독재로 몰았던 관념론자들이 더 많았다. 이들은 카터류의 미국인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었다. 기회주의자들과 기능주의자들이 주류를 형성한 정권 안에서 오직 박정희만이 이들 위선자들과 맞설 수 있는 논리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박정희의 절대 고독이 담긴 독백이 바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다. 박정희의 소망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이었다. 그는 1963년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 미리 이렇게 유언해 놓았던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